리바운드 플레이 합니다. 야스민 선수를 괴롭히 들어갔습니다. 자, 지금은 그대로 넘어갑니다. 반역 기회 위파이 시통 때립니다. 터치아웃이었습니다. 네. 위파이 시통이 다시 한번 시동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현대는 뭐 이번 세트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트를 박정아의 공격입니다. 자, 다이빙 디그 했고요. 득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? 야, 득점이에요. 야, 이럴 때 위파이가 네. 득점을 만들어주네요. 맞습니다. 이거는 이 득점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공격이 나왔고 김현균 네. 선수가 몸을 던졌고요. 야, 확실히 대구 코트에서 위파이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야, 확실히 어려울 때 리스브 약간 길었는데요. 자, 센터의 덤프 그쪽입니까? 6번 자리죠. 양현준의 공격 살렸습니다. 최선아 자, 때리지는 못하죠. 길게 밀면서 백어택 승부. 백어택 26대 25 오마이죠. 오마이 공격이 잘 받았습니다. 자, 받았어요. 아, 그대로 넘기는군요. 가운데 양효진 위파이 세턴. 자, 왼쪽과 오른쪽을 찢고 있는 김다희 세턴. 그렇죠. 이렇게 양효진 선수는 6번, 5번보다는 1번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. 다시 한번 세 번째 듀스를 만드는 두 팀. 자, 면적 앞에 있는 위파이 지통 선수였습니다. 역시 위파이에서 자, 리스브 컨트롤 잘 됐어요. 야스민 메달레트 자, 살리고 정지훈 푸싱 받아올리는 100% 추구랭. 자, 다시 한번 살립니다. 두 번 넘어지고 있는 정지훈 왼쪽 보마의 스파이크 역전입니다. 네, 정말 집중력이 돋보입니다. 자, 연결 김영현 선수 좋았고 27-26 자, 리스브 컨트롤 좀 어려웠죠? 자, 그대로 퉁 비는 볼인데요. 정확히 올라와야 됩니다. 야스민 스파이크. 자, 받아올리는 위파이 시통 반격 기회는 자, 모마